학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S 뉴스입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대동제가 진행됐는데요. 응원제가 있었던 마지막 날, 총학생회 측에 실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 권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동제 마지막 날인 16일, 각과의 응원단 무대가 진행됐습니다. 모든 응원단의 공연이 끝난 후 총학생회 측이 순위를 잘못 발표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본 사진과 같이 응원제 1등이 디지털 미디어학과, 2등이 청소년지도학과, 3등이 사학과였지만 청소년지도학과를 1등으로, 2등을 디지털 미디어학과로 발표했고, 실제 순위가 6등인 법학과를 3등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허브 총학생회는 채점표가 누락되고 계산 실수가 있었다고 밝히며 심사 결과를 번복해 죄송하단 말을 전했습니다. 이후 보고 계시는 대화 내용과 같이 총학생회는 방송국에 연락해 응원제 수상 영상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총학생회가 사과문을 발표했음에도 원래 발표보다 순위가 떨어진 청소년 지도학과와 입상조차 하지 못한 법학과의 실망감은 지울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 전에도 총학생회의 심사 번복 실수가 있었고,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것을 보아 총학생회는 조금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사 진행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MBS 뉴스 권민주였습니다. 지금까지 MBS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